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안 나오네. 이제 나오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 거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는군요. 예, 뭐 저도 새 거 좋아합니다. 옛 것은 어때요? 예, 옛 것 중에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네? 방금 뭐 마누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참 그거 좋죠. 다른 거 다 바꿔도 그거는 못 바꾸고 살죠. 네, 좋은 거니까. 네.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그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나누어 주었던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죠? 늦게 오셔서 귀한 걸 미스한 겁니다. 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벽 선교사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시면서 뒤에 계셨던 우리 김계혁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선교사님께 저희 어머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죠? 그 뿌리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즘 현대인들이 참 이 새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의 말씀은 옛적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옛적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길이 세 갈래 길인지 두 갈래 길인지 모르겠어요. 길을 와 보니까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길이 있다고 해서 가지 말고, 그죠? 예. 뭐 이리 갈 것인지 저리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그죠?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 한번 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죠? 그 길을 알아보고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 텐데, 그죠? 있을 텐데,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배경은 BC 약 62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옛적 길은 무슨 길인지, 그죠? 왜 옛적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옛적 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배경은 이래요. 예레미야가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 전후였습니다. 약 20살 정도. 근데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유대 왕 가운데 이 선한 왕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요즘 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도 20대라면서요? 근데 이 유다 왕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3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1살 때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나라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나라도, 한국도 요즘 상당히 시끄럽던데, 그죠? 8살 때 왕이 되어서 21살 때 그가 통치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자기 나라의 그 개혁을 시작하는, 맨 처음 한 개혁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그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들여놓은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유대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악한 왕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입니다.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요시아를 보면서 이렇게 그 부전자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여기 악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왕으로서 정치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나이 21살에 말이에요. 나이 21살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개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 20살 때. 요시아 왕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입니다. 비슷한 나이.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아 왕의 개혁을 돕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의 개혁에 있어서 같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선지자의 부르심을 그가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해할 만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째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어요.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버려져 있었으니까 폐허가 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그의 개혁을 드라이브한 지 6년째 이 성전 수리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성전 한쪽 구석에서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율법책이죠.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그 양가죽으로 만든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요시아 왕이 그걸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버려져 있는 이 왕국, 이 나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라겠습니까? 빛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줬습니다. 쭉. 요시아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 어려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교육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들으면서, 서기관이 읽어줄 때 그걸 들으면서 요시아 왕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왕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제사장도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800년이나 지난 말씀입니다. 800년이나 지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읽어줬던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요시아 왕에게 있어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말씀 그가 들으면서 그가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옛적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요시아 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로 따지면 약 3500년은 지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3500년은 지난 말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시고 그 동일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효과가 동일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참 이 하나님께 옛적 길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 개혁의 운동을 벌임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선한 그 길, 요시아는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이 길에 서서 보라 하는 이 말씀은 갈림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선한 길과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의 나이 23살에. 그런데 이도 또한 부전자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그래서 아버지가 개혁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애적 길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의 권력의 세계가 정치의 세계가 이 혼돈의 회오리 속에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다음에 그의 형제 여야김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에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섰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요시아와는 달리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떠난 이 왕들 때문에 나이도 어릴 뿐더러 온 백성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숙부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그의 나이 21살에 왕이 됐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되고 또 이 권력 다툼에서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이 백성들이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BC 597년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바벨론은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죽인 겁니다. 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지금 이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면서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구리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얼마나 먼 거리? 그 거리를 구리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두 눈을 뽑은 채 그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드기야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왕자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내 두 눈이 뽑히고, 사람이 눈을 뽑아도 죽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았는데 눈 뽑지 않아도 이미 시드기야 왕은, 그죠?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눈을 뽑힌 채 그 먼 길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어요.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민족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럴진대, 성도 여러분, 왕이 이렇게 끌려갈진대 그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끌려갔을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삶이 아니라,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접들을 받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의 길로 주어졌습니다. 평강의 길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분은 시험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을 때, 시험들이 있을 때,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적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우리 어른들의 신앙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도 좋지만 우리 선조들의 신앙했던 모습들은 훨씬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더 어려웠으니까 그랬는지, 그때는 더 고난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때는 전쟁 중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돌이켜보면 그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 헌신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복음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는 알아요?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건 알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는 잘 못한다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신앙이 내려가면서 그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적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그 모습들, 그 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치우라고. 요시아 왕이 맨 처음 했던 것들이 이 우상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시아 왕에 있어서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우상을 치우고 그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얘기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 이 험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 이 유다 백성들, 선한 길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옛적 길을 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그런 험한 세월을 70년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심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7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70년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치욕의 고난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역사 중에 보면은요, 70년이 차도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고 거기 눌러 사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생각이 오늘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운틴뷰 교회의 미래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가 보라 때가 이르리니.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지 아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저녁에 공부했어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통하여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메시아가 온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아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게 이 말씀은 국가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의 날에는 유다는 이스라엘은 훨씬 더 먼저 멸망했어요. 유다보다. 그렇죠? 아시리아한테. 민족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이 말씀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문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때가 이르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때가 이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 메시아가 이제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전율할 만큼, 그렇죠? 온몸에 소름이 오를 만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옛적 길로 돌아가십시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 길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받으시니 아드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너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저만 따라가겠네. 주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옛적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